하늘로 높이 솟은 기암괴석들이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터키 카파도키아입니다. 다양한 모양의 암석들과 과거의 사람들이 흔적을 남겨놓은 바위굴들은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붙잡기 충분한데요. 사실 카파도키아는 땅 위보다 땅 속이 더 유명한 곳입니다. 지하 55m,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지하도시 대린쿠유를 비롯해 크고 작은 고대의 지하도시들이 카파도키아의 땅속을 가득 채우고 있죠.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손으로 직접 파내려간 고대의 지하도시는 궁금증과 경외의 장소가 됐고, 카파도키아는 이탈리아의 오르비에토, 이스라엘의 벳구브린 등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도시들이 흔적만 남은 역사 속 도시라면 여기 실제로 지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의 오팔산지 호주 쿠버패디의 사람들인데요. 쿠버패디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곳. 1948년 이곳에서 오팔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면 그늘진 곳조차 섭씨 47도를 넘나드는 무시무시한 더위. 결국 사람들의 선택은 지하에 집을 짓는 것이었죠. 호주 원주민의 말로 구멍에 사는 백인 남자란 뜻의 쿠버패디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지하의 집은 늘 섭씨 24도 정도가 유지돼서 한여름에도 또 한겨울에도 불편 없이 살 수 있는데요. 덕분에 텅텅 비어있는 지상과 달리 지하에는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서점, 상점과 같은 편의시설과 세계 최초의 지하교회, 또 외부인을 위한 호텔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도시가 자리잡게 됐습니다. 때문에 쿠버패디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광경도 생겨났다는데요. 바로 지붕 위가 아닌 땅 위에 솟아난 굴뚝들. 지하도시의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숨구멍인 셈입니다. 또 주유기처럼 생긴 물 공급 기계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모습인데요. 이 물도 무려 25km 떨어진 마을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지하도시가 자리를 잡으면서 주민들은 오팔을 채굴하고 난 빈 공간도 꾸미기 시작했는데요. 박물관이나 체험관 같은 다양한 문화생활 공간을 만들면서 여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을 것 같은 뜨거운 사막. 사람들은 맞서기보다 새로운 방법을 찾는 길을 택했고, 그 결과 현재 지하도시에는 3,500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도시를 만나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죠.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지하도시 쿠버패디. 미래의 사람들에게 이곳은 또 다른 역사가 될지도 모릅니다.